안녕하세요. 다이아미 아트센터 부산점입니다. 오늘은 구름별을 이용해서 그라데이션 하는 거를 보여드릴 건데요. 많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어서 따라하시기가 좋으실 거예요. 카너팁으로 연장해서 하는 걸로 해볼게요.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카너팁을 연장할 때는 조금 내가 생각한 것보다 사이즈가 조금 작은 걸 선택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거는 손톱이 많이 넓어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니까요. 저는 필수굿을 사용을 할 때 통젤이 훨씬 조금 사용하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통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먼저 손톱에다가 도포를 해주고요. 필수굿은 점도가 있는 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밀착력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많이 꾹꾹 눌러서 밀착을 시켜주고 빛에 비춰가지고 얘네들이 정말 다 쏙쏙 들어갔는지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뒷면에다가 바를 건데 손톱의 크기만큼만 일단 먼저 발라주는데요. 여기서 붙일 때 저는 입으로 물고 하는데 이거를 입으로 물기가 그러신 원장님들은 이렇게 병을 하나 갖다 두고 내가 손으로 붙인 다음에 핀케어로 이렇게 써주는 방식으로 하시면은 훨씬 더 편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입으로 물고 하는 게 좀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다가 양을 조금 더 많이 해서 네, 그러고 나서 붙일게요. 자, 어떤 원장님이 하고 나서 이게 젤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나오는 거 괜찮냐고 물어보시는데 그거는 당연히 괜찮아요. 그래서 양을 조금 조절을 못할 수도 있고 그러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많이 누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많이 신경 쓰지 마시고 하면은 갈면 되거든요. 큐티클 라인까지 완전히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갈고 하시면 되고 그러고 손톱이 이제 그 살롱에서 해보시다 보면은 얘가 여기 플라스틱이라서 힘이 좋아가지고 조금 옆에 뜨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어서 이제 라이브 방송이나 이런 거 하실 때마다 다 방법이 틀려서 어떤 걸 따라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이 진짜 많으신데 그거는 정답은 없어요. 어떤 걸 따라 하시든 그거는 이제 시청해주시는 원장님들 마음인데 저는 제가 샵에서 지금 일을 계속 하고 있고 이제 손님들 시술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이제 큐티클 라인을 조금 갈아서 이 손톱의 구조와 조금 맞게 만든 다음에 해주는 게 훨씬 더 조금 손톱도 좁아 보이고 더 이쁘다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해요. 근데 정말 자기가 이제 샵에서 손님들을 해보고 이렇게 시술하는 방법을 제대로 아는 것과 그냥 이제 얘가 화일링을 하나도 안 해도 된다는 장점이 당연히 있어서 나온 거긴 하지만 실제로 손님들한테 시술을 했을 때 저는 한 달은 무조건 유지가 잘 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제 목표고 저는 기술자로 손님들한테 이렇게 인식되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여기다가 조금 더 첨가해서 넣을 수 있으면 좀 귀찮은 일이더라도 저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갈아내는 게 나는 귀찮아서 죽어도 하기 싫다 그러면 안 하셔도 되는 거고 그건 다 선택이에요. 그래서 그런 질문이 되게 많이 오시거든요. 이걸 갈아도 되냐, 뭐 옆에가 뜬다, 뭐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는 정말 자기가 어떤 샵으로 자기가 지향하는지에 따라 선택하시는 거고 하니까
사실 저희가 뭐 국을 끓일 때도 그냥 육수 내서 하는 거랑 물에다가 끓여서 하는 거랑 많이 틀리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냥 나는 물에다가 끓이고 싶으면 물에다가 끓이는 거고, 조금 더 정성스럽게 할 거면 육수를 내서 더 맛있게 만드는 거고 하는 거니까, 저는 이제 옆에 양옆에 조금이라도 뜨는 게 정말 싫어서 손님들한테 이렇게 시술을 했을 때 얘가 여기 양옆에 뜨는 부분이 아예 안 생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뭐 본사에서 하는 거, 다른 데서 라방 하는 거, 그런 게 틀린 거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게 틀린 것도 없고 맞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틀린 것도 없고 맞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자기한테 맞는지에 따라서 골라서 사용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필수구시 양옆으로 들어가줘야지 이 단단한 플라스틱의 이 팁이 고정이 돼요. 자, 그러고 나면은 자, 위에 큐티클 라인만 지금 팁이 없는 상태니까 살짝 더 도포를 해서 조금 더 볼륨을 줘가지고 자, 밑으로 쓸어내려주면 큐티클 라인부터 완벽하게 다 연결이 돼요. 그러고 나서 큐어할게요. 큐어는 한 40초에서 많게는 1분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구름별을 올려볼게요. 필속옷 아니고 다른 젤 쓰면 안 돼요? 네, 쓰셔도 돼요. 하지만 아무래도 그 플라스틱에 단단한 거와 탄성이 같이 있어주면은 조금 더 오래 갈수 있기 때문에 필속옷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 저희가 구름별을 구입을 하시면 드리는 브러쉬가 이제 리프롱 13호 브러쉬인데 그라데이션이 궁금하다고 저희 이제 그 거래하시는 원장님께서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요 엔젤 스노우를 가지고 이제 얘를 먼저 일단 도포를 해볼게요. 자, 얘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도포하시는 게 아니라 아래쪽만 먼저 도포를 하는데, 자, 먼저 젤의 밀착성을 조금 더 주고 움직임을 조금 더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엔젤 스노우를 아래쪽만 먼저 발라주세요. 자, 이때 주의할 점은 글리터 알갱이가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알갱이가 바깥으로 너무 많이 나가서 손톱이 뚱뚱해 보이지 않도록만 조금 주의해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차피 미경화가 있는 상태에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젤이 되게 잘 올라가요. 그래서 먼저 중간에다가 놓고요. 얘를 세모 모양으로 이렇게 끌고 내려와요. 자, 그런 다음에 양옆으로 조금씩 보내줍니다. 이때 너무 많이 두께감이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 주세요. 양이 조금 적다 싶으면은 여기다가 첨가를 해도 돼요. 이렇게 화면에 완전 나갔었네. 다시 여기 중간에 세모 모양으로 만들어주고 그런 다음에 양옆으로 당겼어요. 그런 다음에 내가 조금 더 양이 더 가야 되겠다는 부분에 브러쉬로 당겨가면서 양을 만들어주면 되는데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이 뚱뚱해 보이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끌고 다니면 요철이 거의 없이 완성이 돼요. 그러면 옆에서 보면은 전혀 요철 없이 만들어졌어요. 아까 앵글이 나가가지고 전 편집을 안할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고 올릴게요. 넣을게요.
그래서 손톱이 조금 더 하했으면 좋겠다 하면 한번더 발라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잠깐만, 그냥 요대로 바로 하셔도 투명감이 있어서 훨씬 이쁘게 가벼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얘는 스카쳐 젤이기 때문에 다이아미 젤 자체가 거의 큐어 속도가 엄청 빨라요. 그래서 막 오랫동안 큐어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계속 램프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저는 요 큐티클이래. 여기 프리엣지 있는 라인만 조금만 더 올려줬어요. 이렇게 해두고요. 발라둔 상태에서 많은 양을 바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큐어를 꼭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자, 그 상태에서 트윙클 샴페인 골드를 꺼내서 얘로 이제 그라데이션을 해볼 거예요. 자, 요만큼 떠가지고 손톱 위에다가 이렇게 해서 올려줘도 되고요. 아니면 얘를 가지고, 자, 저희가 나눠드리는 스노우폴링 샤이니즈 있죠? 거기다가 얘를 이렇게 콕 찍어가지고 해줘도 돼요. 근데 너무 많이 찍으면 샴페인 골드의 느낌이 없어지니까 그 점은 조금 주의를 해주시고요. 자, 핑크색이기 때문에 핑크빛이 나는 스노우폴링을 찍어줄게요. 그래서 큐티클 라인에 먼저 이렇게 갖다가 붙을 수 있도록 꼭꼭 눌러주고요. 꼭꼭 눌러주시고, 큐티클 라인이 깨끗해야지 손톱이 이뻐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큐티클 라인 먼저 이렇게 정리정돈을 해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얘를 가지고 내려와서, 이제 여기 중간에 있는 양을 끄집고 내리고 오는 게 아니라 아래쪽에 있는 양만 끄집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라데이션이 저절로 완성이 되죠. 그런 다음, 자, 여기 보면 큰 펄이 이렇게 있어서 이게 너무 크다 싶으면 조금 빼주시고요. 허니콤을 하나씩 넣어줘도 이쁠 것 같아요. 허니콤을 한번 넣어볼게요. 저희 선생님이 찾으러 갔어요. 허니콤이 오면은 걔를 좀 넣어볼게요. 자, 요렇게 넣어주면은 그라데이션이 저절로 완성이 됐죠? 근데 여기에다가 허니콤이 마르고 나서 바로 하지 마시고, 큐어를 하고 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상태에서 올리시는 게 훨씬 더 이쁘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 큐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게, 그 두께감이 없이 완성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허니콤을, 허니콤이 지금 보면 진짜 빛깔이 되게 강해서 이렇게 반짝이는 게 엄청나게 크게 보여요. 그래서 얘는 그냥 하나씩 써주기만 해도 되게 이쁜 아이라는 거. 이렇게 해준 다음에 제가 여기다 볼을 만들 거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빼고 이렇게 만들게요. 네, 그런 다음에 큐어 슈퍼 클리어 젤. 자, 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볼을 만들 건데, 스노우볼을 만들 건데요. 여기다가 그냥 얘를 납작하게 동그랗게만 만들어주세요. 꾹꾹 눌러서
그냥 동그라미가 있네 정도로만 만들어주는데, 얘가 바라보는 게 이쪽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그러면, 사시같이 너무 멀어 보이니까, 안 이쁘니까, 약간 가운데로 볼 수, 이쪽으로, 안쪽으로 조금 볼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요철이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넣을게요. 포니젤로 1번. 하고, 뺄게요. 자, 닦아주고요. 자, 원래 저희 여기다가 저거 스윙글 이런 거막 달아가지고 했었는데, 그건 앞전에 제가 달았던 거를 보여드렸으니까 그거는 조금 제외를 하고 요거 그린 그리고 볼 올리는 걸로 해서 보여드릴게요. 6등분을 하는데, 자, 먼저 한 선. 그리고, 그다음 X. X를 조금 넓은 X로 그려주고, 그런 다음에 일자. 그려주고, 그런 다음에 콧모양을 그려볼까요? 콧모양에 눈곱 찍었다가 안으로 빼고, 찍었다가 안으로 빼고, 찍었다가 안으로 빼고, 안으로 빼고, 이렇게. 그다음 빼고, 빼고, 하고 선. 아, 조용하게 해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침입자가 나타났어. 종이 하나만 펜이랑 갖다 주세요. 이거 어떻게 그리는지 제가 저희 종이에다가 그려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눈 그려주고. 자, 큐할게요. 자, 이거는 그리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내가 지금 바로 생각한 거라면서.
동그라미가 있으면 X, X, L 이렇게. 그런 다음에 찍고 꽂고 찍고 빼고 찍고 빼고 찍고 빼고 찍고 빼고 찍고 빼고. 그런 다음에 찍고 빼고 찍고 빼고 찍고 빼고 찍고 빼고 이렇게. 찍고 찍고 되게 못 그리네. 찍고 빼고 찍고 빼고 찍고 빼고 찍고 빼고 찍고 빼고 찍고 빼고 이렇게. 그런 다음에 꽁꽁꽁꽁꽁꽁꽁꽁꽁꽁꽁꽁꽁꽁 이렇게. 그런 다음에 눈 이렇게 눈은 마음대로 이렇게 틈 있는 데다가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 틈이 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예뻐서 흠칫했나요? 그런 다음 슈퍼클리어 젤을 이용해서 지금 보면 여기 슈퍼클리어 젤을 이용해가지고 얘가 점도가 조금 세기 때문에 이 아이를 이용해서 동그라미로 이렇게 올려주고 동그라미가 갔으면 좋겠는 부분에 이렇게 눈꽃이 돋보기 모양처럼 커지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서 빙글빙글빙글해서 여기서 손을 또 떼주고 쏴주고 자,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볼록하게 완성이 돼요. 더 많이 볼록하면 이쁠까요? 조금 더 해도 될 것 같아서 동글동글동글 해주고 자, 그런 다음에 자꾸 절로 가네. 됐어. 이렇게 해준 다음에 핀큐어로만 해도 큐어가 되게 잘 돼요. 자, 보면은 벌써 이렇게 큐어가 됐거든요. 자, 그런 다음 스톤을 붙여볼게요. 필소굿을 이용해서 필소굿을 꽁 하고 찍어서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큐어하고 저희 그거 이렇게 동그란 통에 있는 네. 이렇게 이쁠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거 세 줄 정도 넣으면 이쁠 것 같거든요. 약간 저도 하면서 자꾸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라 가지고 그게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각이 나요. 다행이죠. 몇 살 때까지 생각이 날지 모르겠지만 아이디어가 이렇게 생각이 나요. 이걸 하면 더 이쁘겠다 뭐 이런 거. 이렇게 하니까 정면에서 봤을 때 훨씬 더 이쁜 것 같아요. 풍성하고. 넣을게요. 그런 다음 필소굿으로 마구마구 싸주고 그렇다고 다듬는 게 아니라 싸주고 그런 다음에 탑하면 돼요.
이제 너무 많이 여기다가 쌓으면 그 옆에 그 동그란 이 볼이 죽어버리니까 그거는 조금 생각을 하고 제 세미나에 참석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스톤이 필수구수로만 해도 오래 가나요? 그건 100%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세미나 오셔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뭐야? 그때 수업했던 거랑 다르네? 뭐 이럴 수 있는데 그거는 지금 이렇게 방송에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랑 또 수업에 참여하셔서 직접 또 이렇게 오신 분들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는 조금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하고 삭제를 하면 끝나요. 이게 화면보다 실제가 훨씬 이쁜데 이렇게 화면에는 항상 다안 담기는 게 아쉬운 것 1번 브러쉬 좀 찾아줘. 브러쉬 1번 이용해서 세밀한 부분 다 넣어주고 이런 데는 머리카락이 손님들이 잘 걸릴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이런 데는 조금 쓸어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났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그라데이션 하는 거는 많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 지금 이렇게 볼 만드는 거랑 해서 구름별로 하는 거 보여드렸는데, 엄청 여성여성하고, 또 풀컬러로만 해도 되게 이쁜 그런 아트예요. 그래서 많이 어렵지 않게 따라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저희가 항상 보여드리는 이 표지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네, 좋아요 해주시고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